아,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 된 주택, 그것도 두 집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소현동인데요.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소현역 앞에 도로 있죠. 도로에서 뭐 한 블럭? 일단 주택이고 위치가 좋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괜찮겠다 싶으실 겁니다. 일단 위에 현장 가서 제가 건물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현장에 왔습니다. 이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건물 내외부 완벽하게 일단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1층 뒤편에 투룸이 한 가구 있고 2층은 독채,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이제 송현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로에서 접근성도 아주 좋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 딱 맞는 그런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의 단점이죠. 주차가 참 문제인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8m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지금 보면 한 세 대는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1층 상가부터 한번 둘러보고 투룸도 보고 주인세대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상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상가 내부로 들어왔어요. 상가 평수는 한 15평에서 크게는 18평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여기 두 칸 정도 분할을 생각을 했었는데 화장실이 여기 한 개 있기 때문에 분할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직접 쓰시는 분들 여기 중간에 상가주택들이 곳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너를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상가인데요. 상가 세를 놓기도 좋은 위치일 것 같고 직접 운영하시기도 꽤나 괜찮은 입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층에 상가 하나 보여드렸고 1층 뒤쪽에 투룸 구조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건물은 통으로 쓰실 분 계실까봐 현재 공실인 상태가 공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는 역도 가깝고 해서 쇠를 놓고 하기에는 걱정 없는 그런 입지이고요. 자, 일단 내부 들어왔고요. 신발을 벗고 투룸식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 싱크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 걸로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택으로도 쓸 수 있도록 공간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인데요. 어우, 사이즈가 좋습니다. 방도 큼직하게 공간이 큼직하게 방으로 자리를 구조를 짜 놓으셨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화장실도 방에 있는 구조입니다. 화장실도 안쪽에 여기는 세탁기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자, 완벽하게 수리를 다 해놓다 보니까 바로 세받고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뒤쪽으로 공간이 이어지네요. 뭐 뒷공간 필요하신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 이 뒷공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룸이지만 이렇게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어쩌면 또 좋은 것 같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게 쇠를 놓기에는 아주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샤시도 다 교체를 해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신경을 많이 썼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일단 2층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2층 주인세대 독채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주인세대 쓰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주인세대 독채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문도 이번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싹 다 바꿔놓으셨고요. 대문 자체도 큼직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들어오니까 이 대문이 내부가 안 보이는 대문이지 않습니까? 대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이 넓은 이 공간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 주차 공간을 해도 어떻겠나 싶었는데 건물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는 걱정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마당 공간으로 써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층 계단 오르는 것도 주택 이 계단을 폭을 넓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계단 사이즈도 시원시원하니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2층 뒷집 담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뒷집도 이렇게 보면 앞에 마당 잔디를 깔아 놓으셔서 뒷집도 답답한 게 없이 오늘 이런 주택 주거 공간이 참 개인적으로 들어온 입구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2층이 독채 공간인데요. 독채도 보시면 샤시도 다 교체를 해 두셨고요. 2층 이 현관 입구도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관 들어섰는데요. 그러면 이제 슬리퍼 갈아 신을게요. 이거 저도 이 슬리퍼 있으면 갈아 신고 들어가는데 댓글에 보면 운동화 신고 들어가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건 잘못이긴 하지만 저도 이 슬리퍼 있으면 이 슬리퍼 신고 들어갑니다. 이 건축주 분들 슬리퍼 정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갖다 놓아야지 이제 손님들이 와도 아, 이 집은 그래도 좀 관리를 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거든요. 갖다 놓는 안 갖다 놓는 것보다 갖다 놓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여기 2층 독채 이제 주인 세대인데요. 들어서면 거실 구조입니다. 거실도 앞에 여기 TV 장 놓고 뭐 소파 놓을 수 있는 구조 충분히 나오고요. 주택은 이런 구조가 안 나와서 참 애매한 집들 많은데 오늘 여기는 충분히 구조도 나오고 방은 우측에 그리고 좌측에 그리고 안쪽에 한 개 총 3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우측에 작은 방 여기 작은 방 하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아주 큼직하게 안방도 안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안방에는 또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도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욕실을 여기 코너 부분 이렇게 모진 부분이 있는데 모진 부분을 여기 화장실로 공간을 맞춰둠으로써 전체적으로 주택 지을 때부터 참 공간 활용을 잘했다라고 느껴지고요. 저기 톡 튀어나온 부분은 뭐 선반식으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별도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주택 보실 때 이런 보일러 배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이 보일러를 교체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바닥이죠. 이 보일러가 따뜻한 물이 바닥에 이렇게 코일식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이렇게 엑셀 파이프를 돌고 난방이 되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할 때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껍데기만 수리하는 집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런 보일러도 완벽하게 바꿔놔서 난방 순환도 훨씬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나름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도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마주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색 톤과 그리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인테리어로 마감을 했고요. 천장 조명도 이제 라인 조명을 따두셔서 그럼 좀 심플하고 깔끔한 공간을 최대한 연출을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주인 세대까지 다 봤고요. 건물 내용 제가 나가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3가구이고요. 대지 140제곱미터, 건물 157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42.2평, 건물 48평입니다. 86년 9월 1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6억 7천에 나와있는 건물입니다. 대출은 3억 6천에서 임대사업자 시에 4억 2천까지 대출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인 세대 거주를 하고 뭐 전체 다 상가고 세입자 방이고 내가 다 사용을 했을 시에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가를 세를 놓고 도룸도 세를 놓고 하면 플러스되는 수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에도 이렇게 난간대도 새로 다 설치를 해 두셨고요. 방수도 완벽하게 시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 세대까지 모두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상가도 모두 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직접 건물 꼼꼼하게 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집 앞으로 넘어왔어요. 바로 앞쪽에 보면 저기가 송현역입니다. 송현역이고 여기 보면 다이소 있어요. 다이소도 있고 여기가 큰 프랜차이즈 다이소도 있으면 여기가 그래도 가장 송현동에서는 메인이다 라고 보여지죠. 오늘 여기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앞에
지하철 1호선 지나가는 라인 바로 한 블록 뒤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집도 이 지하철역이랑 한 블록, 두 블록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하철이라는 접근성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집, 이 집이 여기랑은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또 집은 보면 저는 아까 전에 앞집이 좀 낫더라고요. 인테리어 된 구조라든지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집들은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에요. 1층 주택, 2층 주택. 이 집도 위아래 다 쓸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싶을 때 매매를 위해서 비워뒀는 상태이고요. 앞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두 건물 다 도로 조건은 참 좋습니다. 여기 8m 도로 접하고 있는데요. 주택에 주차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충분히 집 앞에, 내 집 앞에 주차가 가능한 그런 주택이에요. 바로 이제 우측에 지금 볕이 너무 세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이 집입니다. 외부 내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요거는 리모델링 된 지는 한 1년 2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집 앞에 여기 주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대까지는 조금 빡빡할 것 같고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불 켜둔 거는 제가 먼저 안에 한번 보고 왔어요. 그리고 2층 여기는 주인 세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 이제 세 놓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1층보다는 좀 반지하택에 가깝습니다. 여기 계단을 두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내려오고요. 그러면 요 구조예요. 뭐 인테리어 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집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나죠. 여기도 방 세 개인데 뭔가 좀 어수선한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지하라고 하죠. 반지하 구조가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2층 주인 세대, 2층 주인 세대 한번 볼게요. 집을 보다 보면 말이 술술 나오는 집이 있고 말이 술술 나오지 않는 집이 있어요. 오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수리가 좀 미흡하면 저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2층은 또 주인 세대는 주인 세대답게 느낌이 좀 좋습니다. 이 현관도 넓고 신발장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동문 열고 들어오면 또 중문, 현관 중문식으로 돼서 현관문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올라서면 바로 거실 구조입니다. 거실 구조고 뭐 TV 놓고 소파 놓고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있고 두 개. 방 사이즈는 여기는 좀 큼직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거 방문 같은 것도 좀 바꿔주면 좋은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게는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방까지 아주 사이즈 넉넉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33제곱미터, 건물 125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40.1평, 건물 38평입니다. 82년 11월 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5억 3천만원, 건물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건물 오늘 다 보여드렸고요. 위치가 여기랑 좀 더 가까우면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건물은 이 건물보다는 여기랑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인 매물인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매물과 저 매물을 같은 소년동으로 그리고 같은 초역세권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보다 그 건물이 매매 가격 면에서는 좀 비쌉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인테리어 된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는 아까 전에 집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요 매물, 두 매물 말고 다양한 매물도 같이 한번 비교시켜 봐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